그런 거 볼 줄 몰라. 저요.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. 그리고 우리 집도 남들한테 뭐라 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집안도 아니고요. 이세인, 네가 그렇게 무시할 만큼 우리 집안 엉터리 아니고 엄마 너 그렇게 함부로 안 키웠어. 온갖 정성을 다 들여 키워놨더니 고작 엄마한테 한다는 소리가 뭐?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냐고? 쉬세요. 저 올라가 볼게요. 아버님, 갖고 계신 재산이나 회사 집은 처분해서 좋은 일에 쓰고 싶으신 것 같아. 그래서 재산 관리를 맡기셨는데 형님이 나한테 증여하신다고 오해하신 거야. 사장님 아직 모르시고 계세요? 당분간 밝히지 말라고 하셔서 나도 제대로 얘기 못했어. 뭐 당신이나 나나 그런 오해받는 거 감수해야지 뭐. 알았어요. 아버님, 세인이 결혼도 서두르실 생각이시던데. 그래요? 세인이랑 은님이가 결혼해서 아기 나오면 우리 조카 손주 생기는 거다. 진짜 그렇네.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. 별소리를 다 해요. 참, 당연한 얘기인데 당신이 이상하네. 준영이 있잖아요. 준영이도 물론 내 자식이지만 준영이야 이제 다 커서 지 인생 살잖아. 그리고 이제 회사 일 정리되면은 나도 아버님이랑 같이 시골로 내려갈 생각인데 거기서 예쁜 아기랑 같이 텃밭도 가꾸고 응?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? 내 나이가 몇인데요? 요즘은 누뚱이 낳는 게 유행이래. 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. 지금이라도 생각하면 되지. 아 참, 빨래 계단 말고 깜빡했네. 이 사람이 어디 갈 거야? 흩날리노 오는 벚구름 푸여지고 산채비 넘나드는 선안강 이래. 아이 꽃이 피면 당신 왜 이래? 세상 아이 이러다 아버님 보시면 어쩌려고 이래? 당장 들어가. 이건 나요. 어이 참. 당신은 내가 뭘 해도 말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. 알았으니까 들어가자고. 자. 내가 고칠 때마다 그렇게 말려도 단 한 번도 내 얘기를 안 들었는데 왜 나는 당신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요? 나는 여기 있을 거예요. 알았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. 이용호! 이 나쁜 놈아! 내가 안 미치면 이상한 거지.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? 뭐야? 나는 뭐 이러고 어떻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아냐고! 아, 이 사람이 정말. 아, 뭐 이렇게 시끄러워. 엄마, 아무 일도 아니야. 내일 들어가. 아버지 깨셔. 이거 딱! 난 때문에 그러고!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?